여러분, 여기는 광주 MBC입니다. 얼씨구당 라이브가 있어서 왔는데요. 출입문을 찾고 있습니다. 네, 피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계시나요? 안에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2번. 흑운밤 자고 배구 무릎쓰는 화중어 동동높이 따르 사면을 살펴보세요. 좋아 좋아. 왜 좋은 거? 좋아 좋아. 뭐지? 그래도 잘한 거 있어. 잘한 거. 사랑아 그 힘든 사랑아 아물 수 있겠니. 노래 너무 좋아요. 얼씨구 하셨네요. 예, 노래 제가 이제 본인 노래 사실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는데 국악인들 중에 네. 그 노래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인가요? 네. 이런 데 나가서 국악 맛을 많이 넣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넣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한데 권미희님은 굉장히 국악 양념을 많이 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간 씨 전에 권미희 씨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먼저 하셨던 거죠? 예, 그러네요. 저는 활동한 지가 이렇게 앨범 이대 앨범을 낸 건 아니고 네.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국악 가수로 활동한 지는 2010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010년. 딱 예, 10년째. 10년 전에. 네. 그런 와중에 이만큼 송간 씨 선배시구나.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수상 경력이 어마어마해요. KBS 대구 창작 국악 경연대회 대상. 대구 전국 국악대전 판소리 부문 금상. 경주 전국 국악대전 판소리 부문 우수상. 부산 전국 국악 경연대회 판소리 부문 차상. 대구 독도사랑가요제 대상. KBS 전국 노래자랑 2009년 3반기 결승 대상. KBS 전국 노래자랑 2009년 연말 최종 결선 준우승. 중요합니다. 한국 불교 참불가 재정위원회 2009년 참불가요 대상. 와. 진짜 다 가지신 분이구나. 그냥 이것저것 그냥 좋아졌을 때 노래할 수 있으면 다 했어요. 예, 가리지 않고 그냥. 소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소리 노래가? 네. 저는 그것 이분이 상금만으로도 지금 집을 몇 채 샀겠는데? 예? 네? 이거 상금 자녀꾼 아니에요? 어릴 때 받았던 상대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제일 처음 받았던 상이 그 창작 국악 동요 6학년 되는 해에 이제 딱 처음으로 그 창작 국악 동요라는 네 그걸 대상을 받고 나서. 또 아마 영향이 제 지금 인생에 또 있는 것 같아요. 늘 판소리만 배우다가 토끼 거북이 얘기하다가 다듬이 소리라는 곡을 이제 만들어서 불렀는데 재밌어요. 어떻게 부른가? 귀엽다. 가을 밝은 가을밤에 초가집 초롱 아래 다단단 뚝다닥뚝다 두드리는 흥겨운 다듬이 소리 할머니 창단은 뚝따닥 다다닥닥 어머니 창단은 뚝따닥 뚝따다닥. 멋있다. 와, 근데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야, 몸이 기억을 하네요. 저희 아버지께서 가사를 써주셨거든요. 예. 세상. 아, 이런 노래는 교과서에 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교과서에 지금 있는 국악 동요가 네. 그 저 산도깨비. 아 맞아요. 예. 소금장수 이런 거 나오거든요. 아 교과서 만드시는 분들 이거 제목이 뭐라고요? 다듬이 소리. 다듬이 모르는지 너무 오래 애들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네. 다듬이 박맹이로 맞아봤어. 맞는가 모르겠네. 여튼 소리를 하시다가 그렇게 국악 동요제도 나가시고 근데 이제 전통 소리로 갈 것이냐 약간 다른 길을 갈 것이냐 할 때 고민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뭘 하시고 예 엄청 많이 혼나기도 하고 울기도 너 왜 그런 거냐고 예예예 그러니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는 또 선생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고 네. 지금은 오히려 네.
제 방송이나 이런 활동 보시고 연락을 주세요. 잘 보고 있다. 그래, 너의 길을 열심히 가봐라 해주시는데, 그 전에는 아무래도 여물지 않고 이걸 조금 쭉 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 할 거면 너 이거 하지 마라. 라고까지 결단력 있게 딱 말씀을 하시는 순간 제가 너무 울고, 펑펑 울고, 집에 가서 고민을 하다가, 둘 다 좋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께 또 전화를 드려서 그냥 사정했어요. 그냥 같이 다 해달라고? 좀 봐달라. 아. 이것도 이만큼 열심히 할 테니 그냥 저 이것도 하고 싶어요. 이거 한 번만 좀 감아주시면 돼요. 영화의 무림 고수들 이야기 같아. 사장 선생님 그 문 앞에 뿌러 앉아가지고 막 눈비 맞아가면서 막 예?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그러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러신 거예요? 네, 그냥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대신에 이걸 소홀히 하지 말아라 해주셔서 감사해요. 재주가 많은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재주가 수학도 잘 하신다 그러지. 미모도 그냥 어디 빠진 데가 없지. 춤도 잘 추실 것 같아. 한국무용도 공부해. 질투 유발자신데요? 질투 아니, 못하는 게 뭐예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 처음 배울 때 장단이 필요하니까 고수 장단 선생님께 동생이랑 같이 이제 고수 장단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발림을 해야 되니까 무용이 필요해서 또 무용 하다 보니 꾸준하게 또 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또 가야금을 또 어떤 친구가 하는 거예요. 가야금도 하고 싶다. 그래서 또 하다 보니 가야금도 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은 가야금 병창도 하신 거예요? 예, 가야금 공부를 해서 이제 저는 대구예술대학교는 가야금으로 또. 아, 판소리를 저 하시다가 전공을 판소리로 안 하고 가야금으로. 네. 우리 신수련님이 말씀도 참 이쁘게 잘하신다. 라고 하셨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원래 원뿌리가 됐던 판소리. 어찌하니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지. 또 어릴 때 대회 나왔던 조금 기억이 아직 남아있어요. 네네네. 네. 좋죠. 고가 선배들. 네. 수고! 황고 천병 일령성 우상원 오피도 강구로 찰진 난기 돌봉으로 돌고 돌아 좋지. 나는 가야금 병창 두 개. 사랑과 조금. 사랑과 좋지. 좋지라. 좋지라. 사랑이. 좋은가 있어. 내가 사랑과 없디다. 아무. 쓰고. 동대 사장. 좋지. 동대 사장. 얼씨구. 꽃꼬리 같은 노래 한곡좀 불러보세요.
있습니다, 아니 너를 어떻게 그렇게 감정적이 잠시오? 그럴게요. 목관리 어떻게 평상시에 잘 어떻게 하세요? 이야, 아, 좋습니다. 나는 진토백이. 옛날부터 진토백이 좋아. 하! 세고! 하! 진토. 포지션을 누른다, 엄마를. 포지션을 누른다고? 오, 그러니까. 진토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신밟기 하듯이 그걸 딱 세워서 애기 들어오는 걸 막는다 말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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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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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마을 허일 산삼마을 평안함을 기원하네 진토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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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여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얼씨구 좋다.